안녕하세요. 무탑 최정상 바로 전 단계 149층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도전 횟수는 80회를 채워놨고 지금 출연 정보를 보게 되면은 세나가 5개가 등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존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리메이크된 세나들이기 때문에 기존 조합으로는 약간 좀 진행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덱을 바꾸어서 출발! 드디어 이제 무탑도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호진영 루디에다가 앞줄에는 지금 또 피증 버퍼 거기다가 지금 또 힐까지 시켜주는 크리스도 있고 거기다 스파이크 레이첼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극딜 세나덱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조심해줘야 되고요. 일단 혈강실을 써준 다음에 귀신배기를 딱 써보면은 서포터가 좀 쌓이면은 스탯이 좋은 세나들도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층을 진행해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레이첼 같은 경우는 부활을 하고 나면은 면역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레이첼 같은 경우는 지금 턴감을 시켜주면 원래 정상적으로 원래 레이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부활 후 레이첼로 남아있어서 턴감이 전혀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첼 같은 경우는 지금 불세를 전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게 아무래도 149층에 가장 난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쿨증가를 계속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턴감을 또 맞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델로즈가 반격을 하면 또 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위험한 점이고요. 두 번째 귀신배기를 일단 추뎀이 안 터져서 반피 깎인 상태로 유신이 별거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방덱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쿨증가덱을 사용하고 스님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 파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방덱으로 하더라도 지금 레이첼한테 염화 불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려워서 일단 패도도 하나 써가지고 루디도 일단 1피로 만들어줬고 속공으로 잡은 다음에 이제 4명만 남아버렸습니다. 여기다 레이첼까지도 일단 형태로 정리를 했고 여기서 이제 흑기아인까지 써주면은 이제 웬만한 세나들도 다 한방에 보내는 딜이 나와서 일단 스파이크까지 제거를 하고 친구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조합을 이렇게 짜게 되면은 지금 또 크리스에 추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카린 넣고 하면서 살리는 게 좀 어려운 층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약간 운이 좀 필요한 조합이긴 하지만 지금 턴감 같은 경우는 루디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델론즈의 단일 주격만 좀 조심하면은 일단 관통은 없는 층이라서 이렇게 그대로 면역덱을 쓰고 주격을 이렇게 맞아버리면은 또 4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은 쿨증가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또 늘려주고 그 다음에 단일 주격 같은 경우는 지금 분신으로 하나씩 몸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델론즈까지 잡아주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지금 엘리가 죽었기 때문에 턴감은 패도밖에 없어서 일단 아쉽게도 일단 분신 하나 더 불러주고 패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신 패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1라부터 상당히 위험하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선스킬을 뺏긴 상태로 넘어오면 보통 방주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혈강치가 있으면 혈강치를 쓰던지 아니면은 패도를 이렇게 써서 일단 턴감이랑 관통을 먼저 제거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스킬 운이 좀 필요한 조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좋은 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혈강치를 써서 일단 턴감은 제거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델론즈만 제압을 해주면은 이제 관통은 없고 추뎀도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운을 좀 바래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패도 같은 경우는 1번 자리 레이첼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또 부활로 만들어줬고 거기다 사신강님이 다행히 들어와서 주격이 들어오면은 또 스님을 또 하나 불러야 되는 상태가 돼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패도를 또 써서 일단 레이첼까지 제거를 하고 여기서 또 다음 패도를 쓰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도 스파이크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델론즈가 지금 패도 우선순위 가장 낮은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델론즈랑 루디가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이 델론즈한테는 귀신배기를 사용해서 제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귀신배기를 써서 지금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피가 낮아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스파이크한테 들어가서 일단 스파이크까지 제거가 끝났고 자, 여기서 또 관통이 없는 상태인데 또 요렇게 주격을 맞아버리면은 또 부르면 되지 마귀 해방하고 스파이크까지 정리를 하고 흑기아임으로 스파를 잡았는데 강시가 또 얼어버리고 기존의 방덱 조합보다는 훨씬 불안정한 조합으로 일단 진행을 했는데
일단 요런 식으로 좀 운을 바래보면서 주격을 이렇게 한번 맞으면은 또 그 주격 쿨이 꽤나 길기 때문에 주격을 한번 소모했을 때 빠르게 제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런 상태일 때는 지금도 흑기를 쓰면은 약공이 터졌을 때 델로지로 또 때려주기 때문에 일단 이라까지도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넘어왔고, 직사 같은 경우도 추뎀이 은근히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카린을 쓰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불안정한 조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염주공도 더 때려주면서 쿨을 좀 기다려주고, 직사 터지면 지금 큰일 나겠죠. 지금 스님 같은 경우는 또 반사를 또 3번 시켜주기 때문에 직사 평타를 3번 정도로 견딜 수가 있어서 역시나 좀 불안하긴 한데, 아 지금 또 스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침묵 상태라서 일단은 패도를 한 번 더 기다린 다음에 패도를 써서 또 5성 크리스까지 제압을 끝내고 상태 이상이 풀린 상태로 마지막 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빛의 뜻을 섬기는 이번에도 운을 좀 믿어보면서 분신 스님을 부르기 전에 일단 혈강실을 이렇게 써서 동일하게 패도로 일단 턴감 위험을 좀 줄여주고, 패도로 역시나 6성 루디한테도 이렇게 패도를 박아주면은 방균이 제거가 되고 1피 상태로 들어와서, 자 여기서 이제 공을 한번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분신을 부른 이렇게 부른 다음에 평타가 뒷줄에 나가주면 좋은데, 염주공으로 바로 또 두 번째 스킬을 돌려서 루디까지 제거 끝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크리스의 직사 추뎀도 좀 무섭긴 하지만 델론즈의 주격만 좀 잘 막아주면은 이제 또 클리어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불안한 조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끼로 일단 레이첼도 부활로 들어왔고, 델론즈 피가 지금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흑기가 또 돌아오면은 델론즈를 또 바로 잡을 수가 있어서 한 번만 더 주격을 좀 피해주면은 클리어각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주격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포층을 진행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식으로 해서 약간 운이 좀 바래주면서 염주공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피가 좀 깎였을 때 아 또 주격이 들어와서 방금 소환한 분신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님이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기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델론즈를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직사 추뎀만 조심하면 되겠죠. 일격은 거의 확정 직사인데 일단 반사를 시켜줬고 패도 넣어서 일단 스파이크도 1피 만들고, 강시로 혈강시 쓰면 안전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침묵에 들어갔기 때문에 염주공 써주면은 이제 패시브가 발동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평타 한번 나가면은 크리스만 남은 상태, 굉장히 불안정한 조합인데 이게 운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일단 거의 클리어 직전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흑기로 스파 잡고 여기서 이제 패도가 딱 두 번만 들어가주면 되겠죠. 지금 한 명은 즉사에 걸렸고 앞줄에 또 한 명은 지금 쿨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 패도 한번 쓰고 평타로 부활 들어오면은 오케이 이제 부활 들어왔고, 여기서 패도 한 번만 더 써주면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앞줄에 지금 스님이 버텨줘야 되는 상태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두 번 정도 반사시켰고 요거까지 해서 일단 반사는 다 끝난 것 같고, 와 이제 큰일 났지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마지막 승리의 군단 패도로 상당히 위기의 조합이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우리 스님의 반사랑 패도를 이용해서 149층도 클리어. 기존 방대기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했더니 한방에 뚫려버려서 여포의 방천화극 개꿀.